오늘의 2분 누바 소식 고고! 드레이먼드 그린은 자신이 조던풀을 때린 영상이 유출된 것에 대해 매우 당황했고 곧바로 풀의 가족들에게 사과했다고 하며 싸움이 있기 전까지는 풀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의 연장 계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덧붙였으며 일이 있을 당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네요. 개인사에 대해선 굳이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풀을 대면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 당분간 팀과 떨어져 있을 거라고 하는군요. 스티브 커 감독은 지난 32년간 20번이 넘는 싸움을 봤었지만 팀의 내부적인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네요. 그리고 밥 마이어스 단장은 디그린이 계속해서 골스의 일원으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디그린은 골스 구단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중요한 선수이며 그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하네요. 한 에이전트에 따르면 현재 골스 구단은 디그린보단 조던풀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클레이 탐슨보다 풀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는군요. 러셀 웨스트브룩은 오프시즌 동안 자신의 슛폼을 바꾸었으며 나쁜 슛을 쏘기보단 림 어택을 하는 방향으로 플레이할 것이라고 하네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일요일에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토요일 연습에는 참가했다고 하네요. 레이커스 구단은 라펠린카 단장과 2026년까지 연장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내쉬 감독은 코트 위에서 벤 시몬스의 최우선 과제는 트랜지션 상황에서 공을 가지고 상대팀을 압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직 디트로이트 구단과 바이아웃에 대한 얘기가 끝나지 않은 캔바 워커는 샬럿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이 NBA에서 뛸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네요. 왼쪽 다리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났던 제일런 석스. 그의 부상이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잭슨 헤이즈가 왼쪽 팔꿈치 측부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으로 인해 최소 2주는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주 후 재검진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샌 안토니오 소속 조시 리차드슨이 마이애미, 뉴욕, 맨피스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네요. 맥 맥클렁이 이그즈비 10 계약에 필라델피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애미가 드웨인 베이컨을 방출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누바 소식 끝!